유하! 네, 오늘은 세븐나이츠 세나컵 중계 있는 날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가가오! 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겔리두스 공덱 대 일반 영웅 방덱이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첫 경기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선타 왼쪽에서 펜니르가 먼저 출발하고요. 신화 스킬이 좀 독특하네요. 새로 나온 신성한 빛. 자, 일단은 겔리두스 아래 스킬. 야, 데미지 괜찮은데요. 자, 일단 빙결 먹었고, 이렇게 되면은 리나는 위스킬. 자, 겔리 연속 스킬 가보죠. 와, 앞줄에 미스트도 있네요. 자, 일단은 이러면 일단 토비 먼저 쓰고 세인 뿅 신하네요. 빠른 타이밍. 자, 데미지가 나오면 방덱 잡을 수 있거든요. 일반 영웅 방덱도 찌. 와, 저 미스트 스킬. 자, 해역 불가. 약간 유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줄에 놔두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좀 좋고. 자, 평타 치면서 공대미 때려주고. 자, 힐 하는데요. 이나 각성 스킬 안 차죠. 이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드 스킬. 야, 데미지 센데요. 자, 리나 잡을 수 있을지. 평타로. 아이고, 효공이 안 나가네. 자, 오히려 힐을 합니다. 다시 방패 키고 앞쪽 스킬. 자, 겔리두스 각성 스킬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세서. 자, 반대로 방덱은 세인이 한번 질러야 되는데 일단 각성 스킬이 많이 돌아온 상태라 세인 스킬 쓰긴 힘들고요. 또리나 윗스킬, 뭐 힐, 방패 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와, 둘도 센데요, 데미지. 와, 형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네, 오디게 안 나가고 힐. 자, 겔리 이거 스킬 쓰면 이제 각성 스킬까지 이어집니다. 자, 스킬 턴가. 와, 데미지 나와요. 네 자리 빨간 데미지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냥 방패. 자, 절명의 강화. 이게 진짜 세요. 대갈 빡. 야, 다섯 자리 세인. 자, 근데 안 죽습니다. 와, 신성한 비의 해론 효과 제거. 이은 행진가까지. 와, 끄떡 없는데요. 대박인데. 신성한 비 저거 좋네. 자, 빙결 다시 벌면서 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스킬 못 쓰죠. 이 틈에 또 운전 한번 해야지. 어우, 앞줄 운전. 자, 그럼 각성 스킬까지 반값.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방덱이 이제 세인 스킬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방덱 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패까지 일단 키고. 자, 미스트 랜덤 상태 이상. 자, 이게 잘 걸리는 편이에요, 은근히. 자, 은근히 걸면 딜로스를 줄 수 있습니다. 와, 감전 침묵 많이 걸렸네요. 오, 뭐야, 다 걸렸나? 와, 자, 또 운전. 네, 그렇지, 운전. 어우, 극혐. 자, 아라곤 침묵 먹었네요. 와, 다 걸렸네. 자, 그럼 신성한 빛까지 일단 버텨야 되는데. 자, 기절까지 보는 모습. 자, 괜찮긴 해요. 어차피 신성한 빛 씁니다. 와, 해제. 야, 이거 진짜 좋네. 방패보다 빨리 차기도 하고. 자, 일단 해방 각성 스킬 쓰면서. 네, 자, 이건 아직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방덱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트루드랑 겔리두스가 데미지가 좀 세다는 거. 와, 효과 나가니까 진짜 세네. 리나 한번 바로 죽었고. 자, 트루드 연속 스킬. 트루드는 스킬 쓰고 그 평타가 진짜 세서 일단 카린을 살려야 됩니다. 와, 리나 죽었어요. 자, 그래도 카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소생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 자, 이번에는 그 겔리로 패고. 와, 뭐 이쪽 저쪽에서 계속 때립니다. 치야, 엄청 세네요. 딜뽕 상태. 이야, 아라곤 죽습니다. 와, 자, 이거는 겔리가 대가 빡 연속 스킬. 와, 데미지 진짜 세네. 자, 각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러면 공대 훨씬 좋습니다. 대가 빡까지 한 번 더. 자, 카린 죽으면 답 없어요. 에반 죽었고 카린. 네, 에반 버렸습니다. 먼저 버린 거지. 자, 미스트 스킬. 저 근데 카린을 잡아야 되거든요. 카린이 지금 각성 스킬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거 쓰기 만들면 또 모르죠. 시간은 별로 안 남는 상황. 있는 거 남았는데. 자, 미스 연속 스킬. 뒤쪽에 스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미스가 욕심을 내는 건지. 자, 각성이 많이 찹니다. 이야, 각성이 풀이에요. 자, 힐 하면서 다 치웠어요. 방패 키고 저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야, 이걸로 근데
자, 마무리 안 되지. 3페이지 상을 걸리면 강성스킬 못 씁니다. 친구 감염 중에 아무나 걸리면. 걸렸어요! 자, 하지만. 자, 신성한 빛 저거 못 키게 해야 되고, 저거 키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뭐야, 이게. 과연 킬 수 있을지. 와, 빛 들어왔어요! 삐! 이후에, 연애기죠. 찌렸다. 3인궁, 예. 우와, 체력 역전. 자, 그래도 이거 해도, 겔리가 스킬 한번 끌으면, 어? 와, 미스트가 이거. 상대 팀인가? 피가 오히려 찼습니다. 예, 시간 없어요. 행진가 풀피로 역전 해내네요. 지렸다 에반 카린 찌. 이어서 두 번째 연기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기 왼쪽은 갤리우스 공대, 오른쪽은 콜트 공대이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콜트 대 갤리우스, 갤리우스 대 콜트. 자, 선타는 왼쪽에서 출발하고요. 선스킬까지 왼쪽. 이런 왼쪽이 훨씬 좋습니다. 와, 날개를 진짜 많이 달고 있네요. 4날개 왼쪽. 네, 겔리 바로 죽었네. 뭐야, 오른쪽 날개가 없네. 자, 스펙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연쇄. 자, 연쇄가 부르는데 여기서 겔리 한번 잡으면 초반이 좀 괜찮긴 한데, 아, 잡을 수가 없고 연쇄각이 안 나옵니다. 일봉 상태 평타로 겔리 한번 잡았고요. 트로드까지 같이 찌. 나쁘진 않습니다. 앞쪽 스킬 쓰게 만들었고, 트루드가 많이 맞다 보면 또 각성 스킬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또 각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겨. 마찬가지 있지. 나락 돌아왔네요. 나락. 자, 트루드를 만약 잡는다면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압이라. 우와, 뒷줄 다 털었어요. 나락. 아, 나락이라서 갤리 스킬 쓸 수가 있었고요. 간 나락. 자, 이거 트루드를, 와, 잡았네요. 부활. 자, 대랄 두 개. 마찬가지 앞쪽 쓸 수밖에 없죠, 스킬. 자, 겔리두스를 역전해야 됩니다. 지난주 겔리두스 거의 미쳤었는데.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와, 각 나왔는데요. 각성 스킬 각. 대갈. 빡. 길뽕까지 켜졌고, 데미지 보세요. 와, 미쳤다. 이야, 이걸 겔리두스가 해내는 분위기. 어? 다 죽죠, 이러면. 와, 이거 한 방에 끝나버리네. 안 걸리네. 자, 나락 쓰고요. 마무리를 합니다. 와, 이걸 역전을 하네, 다시. 자, 이번 경기는 겔리두스 공대 미러전이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일단 선타 치고요. 자, 조금 다른 점은 반회사. 왼쪽은 반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다르네요. 자, 선타 스킬 오른쪽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굉장히 좋은데. 와, 딜이 엄청나요. 와, 뒷줄 다 털립니다. 앞쪽 스킬 쓸 수밖에 없고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네. 와, 운전. 야, 이러면 진짜 힘든데. 그쵸. 어? 자, 근데 오른쪽도 앞줄이 스킬 써줍니다. 게리스 보호장 바뀌었고요. 찌. 오, 금단 들어가네요. 데미지 넣어주고 겔리 위스킬. 요걸로 일단 베스트는 상대 트루드 잡는거죠. 와, 잡았어요. 아직 트루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몰라요. 찌. 여기는 폭검. 와, 연속 스파이크 스킬. 이거 모릅니다, 이러면. 와, 트루드 또 회복은 안 됐는데. 반격해줬고. 길리스 보정이라. 계속 스킬. 오지겠습니다. 자, 빙결. 와, 데미지 미쳐요. 뒤쪽 다 털었습니다, 다시.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자, 운전. 오, 왜 이렇게 쎄? 데미지. 개 쎄네요. 트루드 잡습니다. 와, 아까 트루드가 회피를 못해서 폭검 때문에 죽었고. 겔리 연속 스킬. 세 번째 각성 스킬입니다. 대갈. 빡! 와, 자, 겔리 또 일어났는데. 태갈, 빡! 자, 끝났나요? 와, 빙결만 걸렸고 죽진 않았습니다. 확산 피해. 자, 이제 앞줄밖에 스킬이 없어요. 와, 일어났고. 뭐야, 이거? 펜니르.
각성 스킬 테가리 죽어요 죽어요. 자라 부활. 자 겔리 일어났네요. 어? 이야 금단 침묵 먹었어요. 아오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자 마무리가 오. 자 일단 겔리 마무리 됐고요. 아 이게 침묵이 너무 큰데요. 폭검. 이야 그래도 겔리 잡았네. 겔리 부활 한번 더 있죠. 아 이거 자하라 혼자서 해야 되는데 자하라 혼자서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펜니를 각성 스킬까지 떼가리 그렇지. 어? 이야 펜니를 잡아줬구요. 각성 스킬 기절. 설마 이거 건다면 이게 되나. 와 걸었어요 기절. 와 뭐야 이게. 자 이제 이까지 일단 만들어냈고 기리우스를 잡으면 오른쪽 역전입니다. 와 이거 침묵 안 먹은 게. 이야 데미지 보세요 자라. 진짜 세네. 와 이거를 역전해내네요. 지렸다. 와 자라 하드캐리 찌. 자 이번 경기 역시 갤리우스 공덱 대 갤리우스 공덱입니다. 완전 덱도 똑같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 또 어떤 경기 나올지. 아 갤리 공덱전 왜 이렇게 재밌죠. 자 일단은 오른쪽에서 선타. 어유 트루드 많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선 스킬까지 가져가는데 스킬은 별로 좋진 않네요. 앞줄 운전 반격 맞기 딱 좋죠. 반격 바로 맞고 자 트루드가 이게 지금 피가 반피인데 이러면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딜뽕돼서 연쇄 각은 안 나옵니다. 늑대 변신 펑키. 와 안 맞았어요. 야금야금 흡혈 찌. 흡혈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트루드 조심해야 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갤리 위스킬 4인기. 야 이러면 트루드 죽죠. 보라만 빠지고요. 찌. 트루드를 일단 초반에 한번 부활을 빼야돼요. 웬만하면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스파이크가 스킬. 와 다 터져요 이러면. 나라 이야 자리 바꿨는데 불구하고 트루드 뒷줄이라 스킬 바로 제압. 아 이러면 힘든데요. 트루드 죽었습니다. 갤리누스가 다 해야되는데 갤리누스도 죽었어요. 하. 자 폭검. 폭검은 스킬을 못쓰죠. 앞줄이 스킬 나갈 수 밖에 없고 3대5 상황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이거 역전은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사망 공격까지 이거를 뭐 자라가 맞는다면 사망은 안되긴 하는데. 오 사망 안됐어요. 자 펜 일어났고 갤리우스 해야되는데 아 일단 이거 먼저 자라 아니 펜니르 사망 공격 떼가리. 자 웬만하면 1번이 죽거든요. 일단 펜니르 잡았고. 이야 근데 트루스 되면 안되겠는데. 아 저 평타가 너무 셉니다. 확산 피해. 어? 뒤로 들어왔네. 와 살아요. 자 턴감 갤리. 자 이분 갤리가 진짜 명품이거든요. 와 트루드 갤리 잡았고 부활 한번 뺍니다. 각성 스킬 돌아왔는데 저기서 기절 걸어야 돼요. 오른쪽 입장에서는 자 기절 걸려요. 아 이러면 역전이 사실상 힘든데요. 자하라가 근데 자하라가 진짜 세네. 자 자하라 스킬 확산. 와 확산 피해 22,000 대갈빡 대갈빡 13만 빙결까지. 빙결 걸고 평타 치면 이제 풀리거든요. 아 갤리 죽었고요. 오 갤리 부활 또 있네. 마지막 부활인 것 같아 보입니다. 폭검 나락 써주면 스킬 쓸 수 있거든요. 와 이거 뭐야 설마. 아래 스킬 빙결. 와 진짜 세네. 각성 스킬 돌아왔는데. 이야 상대 스킬 못쓰죠. 다 죽었기 때문에 대갈 빡 연쇄 된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뭐야 씨. 대갈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야 지렸다. 빙결 걸었구요. 자하라랑 1대1 됩니다. 자하라 진짜 세지 않나. 자하라 혼자서는 안되나 이거.
아 근데 길리 위스킨이 턴감이라 4턴감이라 거기다가 태갈 빡 근데 아직 쿨타임이 아 왔네요. 길리 혼자서 그냥 역전을 해냅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승전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일반 영웅 방덱 대 겔리우스 공덱이 만났네요.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닉네임도 굉장히 닮아있는 두 분입니다. 노을처차님 대 노을님. 와 어떻게 될지 이번 판. 자 선타 선스킬 오른쪽에서 당연히 가져가죠. 선스킬이 좋지가 않네요. 네 운전. 초반에 힐을 안해도 되면 이득이거든요. 그렇지 방패 키고. 와 근데 메이가 있네요. 야 일반 영웅이 메이를 또 넣어서 아라곤이 아닌. 자 툴도 제압 공격. 와 저 강력한 겔리도스 지금 현종 세븐나이트에서 가장 강력한 겔리도스라고 해도 네 이상하지 않거든요. 저분을 이길 수 있을지. 찌 빙결 공격 겔리 들어옵니다. 데미지가 와 기분 5짜리네. 이야 자 그래도 어? 세인 앙에 이야 이거 여기서 이걸 룬을 보네. 자 세인 공격 그래도 압출을 끌고 줍니다. 아 자 위협이 아닌가봐요. 네 안죽네. 권능상태 폭검. 와 세인 끝났는데요. 아 네 자 이러면 살려야 되고 일단 폭검 떨어졌기 때문에 또 피가 안 차고요. 일단 소생 살립니다. 자, 사망 공격까지. 지금 앞줄도 지금 살짝 지금 메이가 좀 위험하거든요. 피가 없는데. 오 메이가 아이고 와 살았네. 저 일단 힐합니다. 와 그래도 풀피를 만들었네요. 첫 번째 위기 넘겼고 상대 입장에서 일단 트루드 연쇄 보는데 이건 안. 야 이거 일단 리너비 스킬 일단 방대 입장에서 세인이 빨리 변신해서 때리는 게 좋은데 킬 게 너무 많습니다. 각성 스킬 쓸 것도 많고. 자, 일단 에반이 먼저 각성 스킬 쓰는데 자, 딜뽕을 만들면 안 되겠죠? 와 겔리 딜뽕 됐습니다. 야 이러면 오히려 상대 도와준 격. 야 그래도 버틸만 하네. 대갈 빡 우와 겔리 대걸박 진짜 세네. 자 세인 공격 오 이야 스파 한번 잡았구요. 오 스파 끝났네. 자 평타 나가면서 어 근데 겔리도스 각성 스킬 어우 이거 진짜 센데 대갈 빡 절명 강화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메이 끝났고 세인 끝났고 카린 살려야 됩니다. 자, 카린은 무조건 살려야 돼요. 야 빙결 태갈파 에반 터집니다. 걸리면 다 터져요. 방패 이후에 응연의 기적. 야 그래도 인궁 예 이용했고 체력상 다시 역전. 자, 또 좋은거는 또 리나 행진가로 힐을 해야되거든요. 전체 힐 세인 좀 위험한 상태. 아 세인 죽어요. 다시 한번 소생. 와 계속 살릴 수 있네. 자 이제 쿨타임이 이제는 못 살릴 겁니다. 트루드도 진짜 세고. 이분은 다 세네, 그냥. 우와, 리나 힐 못하게 막았어요. 이야, 자힐, 카린. 겔리도스, 와, 이제 오지게 때리는데, 오른쪽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아, 결국 다 죽습니다. 이만 카린 둘 남았고요. 화면에 기적이 빠졌기 때문에 소생을 빠졌죠. 지금 못 살립니다. 야, 이번엔 이거 역전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와, 일반 용이 지금 거의 상대가 없는데, 일반 용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세네. 데리고 있어요, 스킬. 와, 근데 이분 진짜 세네. 너무 사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을님이 최종 이번 주 세나컵 우승을 차지하네요. 네, 이번 주 세나컵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